최저가 8cm, 18cm 정도 사용하던 칼 자석 고리를 걸어서 최저가로 칼을 만져야 되니까 틈새 요런데 반짝반짝 쇽쇽 그랬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글로벌 나이프 구매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 그리고 오늘 연마제도 제거를 해보려고요. 날 잡고 하려고 오늘에서 하게 됐어요. 이사한 다음에 집안 살림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정말 많이 구입을 했거든요. 꼭 필요했던 것이 칼이었어요. 주방칼. 그런데 전자제품을 사니까 사은품으로 칼을 받았거든요.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럭저럭 쓸만해서 사고 싶은 칼을 사지 않았어요. 제가 주로 보는 유튜브에서 공구를 하길래 거기서 살까 하다가 그때 마침 마켓컬리에서 미니 초포 가위 나이프 이거를 할인한다는 문자가 오더라고요. 10,000원 할인 쿠폰도 주면서요. 이만한 가격이 없는 것 같아서 바로 그때 주문을 하고 배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연마제 제거를 할 거고요. 이거 받은 지가 6월 28일 날 주문하고 다음 날 새벽 배송으로 받았어요. 뜯어보지도 않았는데 오늘 한번 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거기에서 판매를 했던 거는 거기도 최저가였더라고요. 썰었을 때 재료가 안 달라붙게 이렇게 하는 그거였는데요. 이거는 그냥 민자로 된 거예요. 보면 제가 정말 사고 싶었던 요거 보여드릴게요. 보증서인가봐요. 아, 정품 인증 등록을 해야 되나봐요. 그래야지 AS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뗄게요. 정품 등록을 저도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미니 초퍼 57,900원에 샀어요. 이거는 나이프 2종 세트 날카로운 칼이라서 조심조심. 연마제 제거할 때도 좀 두려워요. 손 베일까봐. 연마제 제거를 안 할 수도 없고요. 글로벌 나이프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려고요. 제거를 하고 나서도 계속 남아있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여기 거는 어떤지 봐야 되겠어요. 제품 모델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많은 거였어. 이 2종 세트가 이건 채소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세트가 122,000원. 엄청 싸게 산 거예요. 원래 가격을 보면 정확한지는 아는데 요 모델인 것 같거든요. 이게 169,000원에 판매하는 거였어요. 그거를 그때 1일 특가로 해가지고 122,000원에 판매를 했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 가격이 아니라 169,000원. 아, 왜 이렇게 붙어있네요. 포장이 너무 꼼꼼하네. 이쪽을 잘라야 되겠어요. 미니 초코 지금은 품절이 됐는데요. 원래 20% 할인해서 82,000원에 팔았던 거였거든요. 그거를 그때 57,900원에 팔았던 거죠. 거기에다가 10,000원 할인 쿠폰도 받고. 칼의 길이는 18cm 정도 되고 칼날 쪽은 8cm 조금 안 되는데요. 이렇게 잡으면 이런 느낌. 제가 요리를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주로 이거로 요리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미니 초퍼. 이거는 육류나 주로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요. 혹시 크면 어쩌나 했는데 제가 사용하기 딱 좋을 것 같아요. 나이프의 총 길이는 30.5cm. 칼날 여기 18cm 정도 돼요. 채소 칼이라고 주로 야채 그런 걸
다듬을 때 쓰는 건데 총 길이는 26cm, 칼날은 14cm 정도 되네요. 이것도 그립감 너무 좋아요. 연마제를 제거를 할 텐데요. 그 전에 이제 칼을 보관할 자리를 마련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좀 정리를 했어요. 주방인데요. 서랍장이 여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칼을 밑에다 여기다 놓으면 좋은데 기존에 제가 여기다가 비닐류 이런 호일 이런 것들을 보관을 해놔가지고 여기에 놓을까 하다가 깊이가 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칼을 꺼내기가 조금 불편할 것 같아서 원래 칼을 놓았던 싱크볼 하부장 밑에 어저께 좀 정리를 했어요. 기존에 사용하던 칼, 전자제품 사고 나서 받은 칼인데 쓸만해요. 쓸만한데 롤스텐으로 된 칼을 사고 싶었던 이유가 이게 예전에 사용했던 칼이거든요. 이렇게 된 부위가 뭐 까지거나 나무도 여기 부분이 까딱까딱까딱 이렇게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럴 염려가 있어서 아예 올스텐으로 된 칼을 구입하고 싶었어요. 우드블럭이 있어요. 여기에도 보관을 하고 이게 딱 이렇게 세트니까 예뻐서 이건 놔둘 거고 새로 구입한 글로벌 나이프는 이쪽에다가 보관을 할 거예요. 또 이런 칼들은 이 부분에 뭐가 깨면 닫기가 좀 힘들잖아요. 올스텐으로 된 제품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정리를 했는데 라면 끓여 먹는 냄비를 보관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자석 고리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 딱 붙여 놓으니까 강력하게 딱 붙어요. 여기에다가 걸어놨어요. 이것도 이쪽 부위에다가 걸어서 이렇게 놓으면 되겠더라고요. 칼 보관하는 예쁜 거 좀 가격도 되는 거 많이 있던데 저희 집에서 쓰기에는 이게 딱 좋을 것 같더라고요. 최저가로 네이버 쇼핑에서 구입을 했어요. 이게 딱 놓고 아직 연마제 제거는 안 했지만 넣어볼게요. 이렇게 놓고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너무 괜찮죠? 예전에 썼던 칼들도 여기다 보관할까봐요. 이렇게 위에다도 2단으로 보관할 수 있어요. 위쪽에다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미니 초퍼를 위에다 할까? 이렇게 이렇게 놔도 되고요. 연마제를 제거해서 이제 칼을 또 보관해야 되겠어요. 장갑을 제가 잘 안 끼는데 좀 칼을 만져야 되니까 무서워가지고 장갑을 좀 껴야 되겠어요. 안에다가 면장갑도 좀 끼고 안전하게 해야 되겠죠. 장갑 예쁘죠? 마켓컬리 장갑. 먼저 연마제가 이 상태에서 나오는지 좀 해볼게요.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저희 집에 키친타월을 사용을 안 해가지고 대용으로 쓰는 면수건에다가 식용유를 이거 쳐서 닦아볼게요. 작은 거 먼저. 날카로워요. 미끄러워서. 아, 조금 나오네요. 연마제 제거할 때 막 슥슥슥 문질러야 되는데 칼은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손잡이 부분도 좀 있나 볼게요. 손잡이 부분은 안 나오네요. 뭐 해볼까요? 무서워서. 그렇게 글로벌 나이프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해봐야죠. 칼날 부위에 조금 나오긴 해요. 무서워.
찍어볼게요. 원래 다른 데는 이런 부위에도 나오는데 안 나와요. 여기는 연마제 제거만 살짝 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여기 벌써 여기 부분이 칼로 여기 수건이 이렇게 잘라졌어요. 조심조심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로 할 거냐면 저는 식용유에다가 베이킹소다를 섞어서 해볼게요. 1:1로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요. 연마제, 제거, 세제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수세미로 이렇게 닦아야 되는데 스텐이라 좀 혹시 흠집나고 막 이럴까봐 강력한 그런 수세미로는 여기 스테인리스 부분이 기스가 날 것 같더라고요. 흠집이. 그래서 그냥 요런 거로 해볼게요. 묻혀서 문질러줘요. 도톰하게 만들어서 옛날에는 칼 연마제 제거하지도 않았잖아요. 하고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국산 제품도 좀 나오긴 하는데 중국산에서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스테인리스 냄비 세트 사면 연마제 제거하는 게 일이에요. 다 해보셨죠? 전에 한번 중국산 제품 사은품으로 받은 거를 하는데 엄청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또 2차적으로 하고 했는데도 계속 나와요. 아우 더워. 그리고 보면 우리 어머니 세대 분들은 이런 거 제거 안 하고 그냥 쓰셨잖아요. 저는 숟가락에는 나오는 줄 모르고 세제로 씻지도 않고 그냥 물로만 씻어서 먹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스테인리스 볼 이런 데서 또 나오는 거였잖아요. 이런 틈새, 특히 틈새 이런 데 이런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오래 사용한 거라 이제 거의 안 나오겠죠. 많이 끓여서 제거하는 것도 있는데 칼은 이렇게 깊이가 있는 냄비여야 돼가지고 아니면 넓거나 그래서 끓이면 또 복잡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이 방법이 제일 간단하면서 효과가 좋다고 해요. 이거는 이만큼 남았는데 혹시나 해서 남겨두고 나중에 한 번 더 하던지 해봐야겠어요. 헹굴 때는 온수로 뜨거운 물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식용유가 들어가서 그런지 미끌거려요. 이렇게 헹궈야 되겠습니다. 아프면 물 닦아볼까요? 이것도 스테인리스인데 뜨거운 물 나오는 동안 물을 넣을까요? 뭐 이런 거는 연마제 제거 안 하잖아요. 해볼게요. 나갔으니까. 제가 이거를 샀는데 저희 집 싱크볼이 제자 싱크볼이라서 실버스타 싱크대 개수고 어깨 예뻐서 샀거든요. 저희 집에 안 맞아요. 이 높이가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완전히 들어가갖고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다른 거로 이렇게 걸쳐놓고 사용하셨거든요. 이런 거 살 때도 자기 집 싱크볼에 맞는지 그거 확인하고 사야 돼요. 예뻐서 그냥 저는 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고 써요. 이렇게 놓고 이쪽으로 물이 흘러내려가니까 뜨거운 물 나오니까 주방세제로 세척하면 된대요. 기름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미끄덩거리잖아요. 그거를 이제 없애주는 건가 봐요. 기름 좀 없으면 거품이 잘 안 나요. 이제 주부가 주방칼을 무서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칼질할 때도 손을 몇 번 베어갖고 칼질을 좀 제가 힘들어해요. 무서워요. 열심히 해봐야죠. 이제 좋은 칼 샀으니까 꼼꼼하게 샥샥샥 뭐 할 때 수세미 도톰한 거로 해야 되겠어요. 간편하게 이거로 요리 많이 할 것 같아요. 이거 미니 초퍼 너무 사고 싶었던.
정도만 해볼까 봐요. 헹굴 때도 뜨거운 물. 이게 이렇게 칼에 이렇게 잘렸더라고요, 이 수세미가. 칼 연마제 제거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어요. 잘렸어요. 마무리로 헹구고 헹궈서 끝. 반짝반짝 다 있으니까 이제 바짝 말려서 칼 보관하는 것에 꽂아가지고 이제 이거로 요리를 잘 해봐야겠어요. 사고 싶었던 칼 사서 너무 기분 좋아요. 아우, 덥고 배고프고. 어제 요거트 만들어 놨거든요. 요거트 스타터가 다 떨어져서 요즘에 가루 유산균 있죠, 포로 된 거, 그거 이렇게 우유에다 넣고 했더니 만들어져요. 이걸 좀 먹어야 되겠어요. 밖에 비가 엄청 와요. 아이 데리러 가야 되는데 혼자 올 수 있겠지 뭐. 새로운 레시피, 아이스크림처럼 시원하게 먹는 방법. 와, 가루 유산균으로 엄청 잘 만들어지네요. 하루에 꼬박꼬박 요즘에 이거 먹고 있어요.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고요. 여기에 냉동된 블루베리 넣어요. 네, 샥샥샥 듬뿍 넣어요. 이거를 이렇게 섞으면요, 냉동된 블루베리이기 때문에 계속 섞다 보면 요거트가 살얼음 이렇게 얼리듯이 그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먹으면 시원해요. 지금 먹으면 블루베리가 냉동된 거라 좀 딱딱해서 살짝 이제 녹았을 때 그때 먹어야 돼요. 살짝 녹았을 때 되면 이 요거트 부분도 좀 살얼음이 살짝 얼린 스타일로 딱 돼요. 블루베리가 너무 새콤해서 달콤한 맛보다 좀 새콤해가지고 여기에 청포도 몇 배 넣고요. 잘게 잘라서 넣어도 맛있더라고요. 아이 데리러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후다닥 빨리 먹어야 되겠어요. 시리얼 있죠? 그래놀라 뭐 이런 거 넣어도 좋고요. 근데 없어서 요거만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견과류 넣어도 좋고요. 시원하고 맛있어요. 주부님들은 집에 혼자 있을 때 점심에 뭐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대충 이런 거로 때워요. 너무 맛있죠? 여기에 인절미 넣어도 맛있어요. 떡 같은 거 있을 때 잘라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먹으면 쫀득쫀득한 식감도 좋고. 빨리 먹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비가 많이 오니까 아이가 책가방 뭐 다 젖어서 오더라고요. 데리러 가려고요. 먹고 갔다 올게요. 아, 잘 잘라요. 정말 잘 잘려요. 요리할 맛 나겠어요. 요리를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들어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도 잘라볼게요. 가벼운 요리할 때 이거 사용하면 편할 것 같아요. 편하면서
이거로도 충분히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겠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립감도 너무 좋고요. 다른 칼도 다 이제 건조되면 보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제일 자주 사용할 것 같아서 이거는 여기에 걸고 사용해도 되겠어요. 앞으로 계속 찍을 소재들이 많이 있긴 하거든요. 집안 살림에 관한 그런 거를 올릴 건데 제 얼굴이 안 나오니까 좀 재미없게 느껴지실 것 같기도 하고, 차츰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